예, 최근 설악산에 얼음이 오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 시기 난방비 걱정에 한숨 짓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의 활동도 본격화되는데요.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허기복 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장님,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을 돕기 위한 연탄은행이 문을 여는데요. 자, 올해도 재개 소식이 들리네요. 네, 연탄은행은 2004년도 원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전국에 우리 31개 지역에 있고, 우리 강원도 지역엔 9개 지역의 연탄은행이 지금 연탄불을 붙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전국적으로는 250만 장 나누기가 목표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장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연탄 같은 경우에는 한해 9월부터 떼기 시작해서 다음에 4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연탄을 떼고 있는데, 가정당 한 개월 날인데 연탄 한 1,050장 정도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연탄은행에서 연탄 가구 조사를 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연탄을 떼는지, 또 연탄 떼는 가정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 또 연령층은 어떤 분들이 연탄을 사용하는지, 이런 살펴를 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8만 한 2천 가구 정도 됐고요. 19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그런 추세입니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들 보면은 한결같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면서 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연탄 한 장에 800원 하는데 그것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도움의 손길도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고 또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적인 제약에 따라서 봉사자도 오지 않게 되고, 또 봉사자가 없다 보니까는 연탄 후원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50만 장 나누기 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연탄 후원은 고사하고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면 아무래도 우리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추운 대한민국이 될것 같아서 걱정이고, 또 연탄을 떼는데 하루에 보통 한 5장 이상 떼야만이 어르신들이 방 안이 따뜻한데, 지금 연탄 한 장, 두장 이렇게 근근히 갖고 하루를 지내시기 때문에 연탄 구멍조차도 열지 못하고 꽉 막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도움이 손길이 아주 절실한 상태입니다. 네, 올겨울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빈곤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과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탄 한 장에 800원 하거든요. 8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살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돈 800원만 있어도 연탄 한 장을 구입을 해서 하루 6시간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연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연탄 한장 800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모두가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연탄 나눔 또한 장에 800원, 이 800원 나눔 운동에 좀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만약에 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사랑을 모아서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허기복 관장이었습니다.